오늘 지금 금메달을 따셨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. 소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어제도 피곤해서 그랬습니다. 아, 사실 이번 대회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수단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면서 했던 시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첫 경기 대만한테 패배 후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됩니다. 그리고 슈퍼라운드 쪽에 가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힘든 이제 경기 일정이 됐는데 사실은 일본전에 우리가 선취점을 뺏기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쪽이라 저희들이 선취점이 사실 필요했습니다. 근데 경기 두 경기 다 저희들이 선취점을 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방향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. 이번 과정에서 좀 논란도 있고 말도 많았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감독님께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또 차후에 또 성공할 것 같고 싶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생각하겠습니다. 예. 앞으로 이제 선발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. 예. 팬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? 어려운 속에 웃음을 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뭐 어려운 와중에 선수들이 뭐 잘 해줘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이번에 출전하시면서부터 잘 해도 본전일 수 있는 그런 출전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 결국 좋은 결과를 갖고 오셨습니다만 팬들의 반응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팬들에게 좀 이해를 구했으면 다든지 아니면 그런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. 사실은 뭔가 제가 인터뷰 처음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거기는 뭐 금메달은 따로 당상이다. 뭐 우승하면 뭐 당연하다.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하나 압박감의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선수들이 상당히 좀 경직되어 있는 트레이들이 좀 사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선수들이 대만 패배 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. 혹시 감독님께서도 선수들 분위기를 좀 풀어주려고 좀 하신 게 좀 있으세요? 뭐 미팅해서 뭐 최대한 편하게 하자고 했습니다. 예.